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한국TV 뉴스입니다. 요즘 가장 큰 화제는 뭐니뭐니 해도 AI일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환경 파괴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내 제조산업시설 증가와 AI 발전에 따르는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 기업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내 여름철 피크 전력 수요가 2023년에서 2028년 5년 사이에 38기가와트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증가분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현재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라고 NYT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파른 전력 수요 증가세의 주된 원인으로는 데이터 센터, 미국 내 제조 공장 증가, 전기차 및 전기난방 요리 등의 전기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AI 열풍이 불면서 AI 모델 훈련 추론, 데이터 처리, 분석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팅 리소스와 저장 공간이 요구되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제조업 공장 설립 증가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된 데다 석유가스 보일러가 전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보일러로 대체되는 것도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허가 지연과 공급 망차질 등의 여파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발전 회사들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 연료 발전소 신설을 검토하거나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석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 전문가 타일러 노리스는 NYT의 화석 연료 발전소 건립이 잇따라 신규로 승인될 경우 2035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물 건너간 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예기치 않게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채굴 열풍과 유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컴퓨터로 마이닝하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여 친환경을 해치는 일이 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펜타닐 중독자들은 이제 LA에서도 흔한 일상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금요일 한국TV 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